봉헌하는 활동을 하셔요. 최근에 드디어 나타났다. 우울이 극심한 애들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꼴조차 보기 싫다. 그거 공감하십니까? 신길동에서 최근에 살인사건, 방화사건인가요? 네. 신길동. 어떤 사건이에요?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서? 행복하게 보여서 또 묻지마 살인 중학교 2학년 애가 아빠한테 확 하고 엘리베이터 하면서 여중생 아무 연구도 없는 깔깔깔 웃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살인사건 또 며칠 전에 아빠가 예고 가라고 나는 예고 가고 싶은데 엄마는 어디, 엄마, 아빠가 어디를 가서 하겠다. 불 지르는 사건. 언론에서도 확, 막 덮었죠.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. 근데 그런 애들이 어디 있는 애들이다. 우리 교실에. 행복하게 수업이 진행될 때 그거를